그럼 처음으로 그러면 먼저 배정규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회복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막상 와보니까 정말 이 귀한 자리네요. 우리가 부설 시내가에서 개설한 지 10년 세월이 되었고, 그리고 앞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10년 세월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해오신, 그리고 더더욱 더 반가운 이야기는 이 리커버리 관점, 회복 관점을 확고하게 가지고 우리 당사자들의 삶에서 각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그 회복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가지고 10년 세월을 이렇게 왔다는 거에서 정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로서 오늘 강의를 많이 다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가서 강의한다는 게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한 지금부터 25분 정도 회복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 경우에는 이제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회복 패러다임, 리커버리 관점에서 우리가 당사자들도 그 관점에서 노력해야 되고, 가족들도 그 관점에서 도와야 되고, 우리 전문가들이 치료를 하던, 재활을 하던 리커버리 관점에 입각한 치료, 리커버리 관점에 입각한 재활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저는 정작 어떤 면에서 주장을 할 뿐이지 실천을 이렇게 제대로 활발히 못했는데, 부설 시내가에서는 그걸 이렇게 정말 실천을 했고, 또 히즈빈스라는 커피숍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가고, 그래서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제 소개,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고, 저는 재은심리상담센터의 원장으로 했고요. 이전에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25년간 재직을 했었고요. 자, 이 회복 패러다임,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낫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생각들이 다 달라요. 우리 당사자분들 각자가 가지고 계신 생각도 좀 다르고,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좀 다르고 하는데,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전문가들이 공인하고 있는, 내지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정부 차원에서 인정을 해서 그쪽 관점에서 일을 한다면 정부가 예산도 지원해주고 뒷받침을 해주는, 이런 쪽 관점이 크게 보자면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치료 관점, 재활 관점, 그리고 지금 회복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냥, 물론 그 이외에도 또 있죠. 예를 들자면 뭐 귀신론과 같은 관점도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인정하거나 또는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하는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회복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특히나 치료 관점과 비교해서 뭐가 다르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저 그림이죠. 치료 관점은 병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야 된다, 이걸 달리 풀어서 이야기하면 증상을 잡아야 된다, 증상을 낮춰야 된다, 이 이야기고요. 이 회복 관점은 이것이 병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병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바로 그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어떻게 사느냐, 삶에서의 행복이 더 중요한 문제다 라고 삶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회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복이라 하면 자칫하면 임상적 회복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임상적 회복, 그러니까 병의 증상이 낫는다, 문제가 없어진다, 이런 임상적 회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것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붙이는 용어가 전인적 회복이에요. 리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적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인적 회복이 중요하다, 그의 삶 전체에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용어를 오래전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회복이라고 번역하지 말자, 재기라고 번역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영어로는 이 용어가 리커버리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재기라든지 또는 리커버리라든지 이런 용어가 제가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쩔 수 없이 세 가지 단어를 아마 막 섞었을 거예요. 제가 회복이라고 이야기했다, 재기라고 이야기했다가 리커버리라고 했다가,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회복 패러다임이라고 할 때.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죠.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문제를. 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가족들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무척 중요한 게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의 의사결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갈림길을 걸어놨잖아요. 우리는 병을 치료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의 순간에 봉착을 하게 되죠. 자, 딱 입원을 시켜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여기서 약을 더 높여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아니면 잘못하면 재발할 수도 있는데 지금 취직을 하겠다는데 취직을 시켜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수많은 의사결정의 관림길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아침에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느냐, 계속 늦게까지 자는데 저걸 억지로 깨워서 움직이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푹 자게 내버려 둬야지 되느냐, 이런 수많은 의사결정의 갈림길이 있어요. 그 갈림길에서 치료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와 재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리커버리, 회복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지금 증상이 심하다, 망상, 환청이 심하다, 치료 관점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망상, 환청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망상, 환청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없애는 데 초점을 둬요. 그러면 약을 써도 안 없어지면 약을 더 높여요. 그래도 안 없어지면 또 약을 높여요. 이렇게 약을 자꾸 높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환자가 망상, 환청이 없어지고 말고를 떠나서 생활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 약을 과용량으로 쓰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왕왕 그런 어떤 선택들을 하기도 해요. 특히나 치료 관점을 확고히 가진 전문가들은 약을 자꾸만 더 높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입원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에도 치료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게 지금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병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해서 휴학시키고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수월한데요. 회복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뭐냐면 망상이나 환청이 있더라도 그것 자체를 본인이 무시하거나 견뎌내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뭔가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걸 자기가 훨씬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하고 싶어 한다면 망상, 환청이 있는 거 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약 너무 세게 쓰지 말고 약 좀 낮춰서 망상, 환청이 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증상이 심해서 입원시켜야 될 거냐 할 때도 본인이 학교 다니기를 원하고 가서 웬만큼 버텨낼 정도가 되면 병 치료도 중요하지만 학교 생활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병이 있는 채로 학교를 다니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요. 매일매일의 선택에서 아침에 일찍 깨워서 뭘 해야지 되느냐, 아니면 푹 자게 내버려 둘 거냐, 이런 것도 전부 다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길이 달라진다. 그래, 앞에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 관점, 치료 관점, 재활 관점, 그리고 회복 관점. 저는 재기 관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리커버리 관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5가지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각각의 관점은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치료 관점은 생물학적 측면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 당장 뇌의 질환입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지금 불안정하게 됐으니까,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 잘못됐으니까 이대로 두면 잘못하면 뇌가 퇴화되고 퇴행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뇌를 어떻게든 안정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약을 먹는 것도 그거잖아요. 이 약이 들어가면 작용하는 게 뇌에 가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렇게 생각, 왜 자꾸 다른 관점이 나오느냐. 치료 관점이 가장 전통적인 관점인데 저 관점으로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딴 이야기는 나올 필요가 없죠. 그냥 병원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요즘 약 많이 좋아졌거든요. 90년대 이후로 약이 많이 좋아졌는데, 약이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약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약만으로 다 해결되면 급하면 입원시키고 약 먹이고, 그리고 해결되면 다른 관점은 안 나와요. 그런데 딴 관점이 나온 이유는 약만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안 되느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당사자도 가족분들도
자, 처음에는 증상이 생겨서 이게 문제지만 나중에 좀 지나다 보면 이제 약 먹고 하면 증상은 많이 가라앉았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딱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없고 밖에 나가는 거 두려워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어려워하고 그 친구 하나도 없이 사는 대인관계가 안 되는 이 문제가 하나가 어렵고 또 하나는 직업이 없는 거잖아요. 일이 없는 거. 대인관계와 일의 문제 이게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약을 아무리 많이 먹은들 약을 먹는다 해서 친구를 사귀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는다 해서 직업을 구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치료 관점은 이렇게 가정하거든요. 약 먹고 증상이 가라앉으면 대인관계는 저절로 잘하게 되고 직장생활 직업도 저절로 나중에 구해서 하게 된다. 가정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가 그러냐 하는 거예요. 다들 겪어보셨지만 약 먹고 증상이 가라앉아도 대인관계 안 되고 직업이 없고 하니까 집에만 꼼짝 않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다음의 관점이 등장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970년대부터 등장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법, 지금의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등장했으니까 1990년대 중반 이후 1997년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재활 관점이죠. 아니다.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가게 한다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사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증상이 좀 있다 하더라도 대인관계를 잘하게 하고 직업생활 잘하게 하고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재활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치료 관점하고는 접근법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재활 관점은 주로 교육 훈련 모델이에요. 학교 선생이 학교에서 재교육시키는 개념처럼 사회 대인관계가 부족하면 데려다가 대인관계 기술 가르치고 직무 능력이 부족하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 시켜주고 주의 집중력 향상시키는 훈련 시켜주고 모든 걸 다 훈련을 시켜주고 또 잘 발휘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대인관계 잘하게 하자 또 직업생활 잘하게 하자 이렇게 사는데 이게 이제 1970년대에 등장한 관점이거든요. 근데 1990년대에 들어서 다른 관점이 또 등장하는 게 그게 바로 회복 패러다임이에요. 회복 패러다임, 재기 패러다임, 리커버리 패러다임인데 이 관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잘 회복된 당사자들로부터 나온 관점이에요. 1980년대에 들어서 잘 회복된 당사자들이 이제 자기 신의 회복 경험을 수기로 써서 책으로 출판하고 각종 매체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대중 강연을 하고 대학생들 앞에서 강연하고 일반 이런 자리에서 강연하고 이렇게 돼서 자신들의 경험담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게 뭐냐? 자신들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영어에서 수없이 리커버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리커버리 하기까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리커버리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던 거는 뭐고 방해가 되었던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이 단어를 연구한 적이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때까지 맨날 망상, 환청, 주의 집중 결함, 대인관계 능력 부족, 직무 능력 부족 이런 거 가지고 붙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리커버리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리커버리가 뭐냐? 이래서 전문가들이 그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리커버리 촉진 요인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방해 요인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10여 년 연구를 했더니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서 연구를 하니까 개념이 딱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학술적 개념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든 병원이 모든 사회복귀시설이 치료를 실천하든 재활을 실천하든지 간에 더 상위의 목표, 최고의 가치를 회복에다가 넣어라. 리커버리가 최고의 가치다. 그들이 리커버리 할 수 있게끔 하는 치료를 하고 그들이 리커버리 할 수 있게 하는 회복될 수 있게 하는 재활을 실천해라. 이렇게 완전히 개념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부설 시내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회복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그 관점에서 실천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병원들은 아직까지 회복, 리커버리 이야기하면 리커버리가 뭐냐? 들어본 적 없다. 이러는 데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점 자체가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 리커버리 관점은 회복된 당사자들로부터 나온 관점입니다.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이 관점이 최고의 상위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병의 결과와 세 가지 관점에 초점했는데 병이 처음에 발병하면 당연히 그걸 우리의 질병이라고 그러죠. 저게 저 질병에 초점을 두는 게 치료 관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 잘 안 되는 문제,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걸 우리가 장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회적 장애의 준말이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게 장애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학교 다니던 학생이 학교를 못 다니고 휴학을 하거나 학교를 자퇴하게 되고 직장 다니던 사람이 직장을 못 다니고 이렇게 세월을 몇 년 세월을 보내다 보면 그 다음에 심리적 붕괴가 와요. 이렇게 되는데 각각마다 초점을 두는 측면이 조금 다른 것이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치료 관점은 병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고 재활 관점은 사회적 붕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리커버리 관점은 저 전체를 다 아우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심리적 그들의 심리적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다. 심리적 좌절, 심리적 붕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번역의 차이점에서 회복과 재기의 번역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재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게 좀 더 인생 중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차이점에서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쓰던 치료와 재활은 누가 실천하는 거냐? 전문가가 실천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 사람은 의사예요. 치료를 하는 사람은 전문가예요. 상담자고. 당사자는 치료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낫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주체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재활도 마찬가지고 주체가 누구냐? 학교 모델이라 했잖아요. 학교 선생님, 학생 개념이에요. 재활 전문가는 선생님 개념이고 당사자들은 학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다시 교육을 받고 재교육을 받듯이 재활 전문가로부터 강의도 듣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훈련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리커버리 관점은 주체가 당사자 본인이다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의 삶이기 때문에. 의사든 심리학자든 사회복지사든 전문가들은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지 그 인생을 사는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용어에서 치료와 재활은 중심적 용어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재기 개념이 등장한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당사자들의 회복 수기, 극복 수기, 극복 경험담을 통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 이야기고. 자, 정신장애인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장애를 겪어내는 당사자의 내적 심리적 경험을 재기 또는 전인적 회복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야기고요. 자, 재기는 또는 회복은 비록 자신의 증상을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것이 바로 리커버리, 회복 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앤소니라는 분이 정의를 해뒀는데 제가 정의 그냥 글자 읽어만 볼게요. 리커버리라는 용어의 정의, 리커버리, 회복은 개인의 태도, 가치, 감정, 목표, 기술 그리고 또는 역할이 변화하는 매우 개인적인 즉 개인 특유의 과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회복은 질병으로 인한 제약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만족스럽고 희망적이며 공헌하는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회복은 개인이 정신질환의 파국적 영향을 극복하며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달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과정들이 있어요. 크게 보자면 우리가 리커버리 과정은 이게 수많은 수기, 수많은 경험담에서 다 같이 경험했겠지만 크게 보자면 두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병하고 나면 처음에는 계속 자기 병을 못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고 계속 그래서 방에 틀어박혀서 몇 년을 꼼짝 안 하고 있고 이런 붕괴가 일어나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인가 무엇인가가 계기가 되어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다. 물론 직선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들쭉날쭉하고 일어났다가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하지만 전체 크게 볼 때는 무너지는 과정과 다시 일어서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문제를 잘 극복해낸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 병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가 이전의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병을 생활을 한다 또는 뭐 뭐를 한다 하는 이 모든 것이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이 리커버리라는 용어를 우리가 회복이라고도 번역하고 재기라고도 번역하지만 저는 의미상으로 이것이 역경을 통한 성장이다. 역경 후 성장도 아니에요. 역경을 통한, 역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그런 역경을 내가 겪어내면서 병이라고 하는 역경, 또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원을 다녀야 되고 사회적으로 무시도 당하고 하고 싶은 일이 좌절되고 이런 종류의 역경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한 개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당사자 본인에게도 역경을 통한 성장 과정이고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역경을 통한 성장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산등성이에 비유해서 그려놨는데 위에 그려둔 파란색 저게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의 삶이 저런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야 라고 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 취직하고 자,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이런 우리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발령하는 순간부터 저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래 꿈꾸었던 삶을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대굴대굴 구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치료 관점이나 재활 관점 잘못하면 뭘 요구하느냐 하면 이미 인생의 길이 바뀌어버렸는데 남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저 직벽을 기어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야기가 달라요. 이미 인생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있고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우울증 당사자들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살아가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길이 바뀌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삶이 어떤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남들이 겉보기에 그게 못해 보이든 어땠든지 관계없이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꿈이죠. 저는 우리 이 병에 걸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지만 가장 큰 손실이 꿈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이 하루하루의 생활을 의욕 없이 사는, 거의 무력하게 사는, 자포자기해서 사는 이유가 뭐냐?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꿈을 갖기 힘들면 옆에서 가족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다른 전문가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꿈을 갖고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거죠.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누구나 간에 자기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낙담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하여 자신이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냐. 각자 각자는 내가 비록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리커버리, 회복이라고 하든 재기라고 하든 또는 리커버리라고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주체가 당사자 본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누구도 그 병을 대신 겪어내 줄 수도 없고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병을 겪어내야 되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이고 그 병으로 인해서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도 당사자 본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옆에 전문가들이 고쳐줄 수 없는 병이에요. 전문가가 고쳐주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전문가는 도와주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애는 쓸 수 있지만 전문가가 고쳐줄 수 없는 병입니다. 사회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하게끔 도와는 줄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당사자 본인에게 달렸다. 그 생활을 해나가는 본인에게 달렸다. 그래서 당사자 본인이 주체입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리커버리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냐. 제가 볼 때 딱 세 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는 사회 속에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 만족스러운 일, 가치를 느끼는 일,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사회 속에 내 일이 있어야 된다. 사회 속에 무슨 일이라도 좋아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관계, 좋은 관계, 친한 친구 또는 좋은 관계. 그래서 좋은 관계든 나아가서는 소속 집단, 좋은 인간관계, 자신이 의미 있는 일,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자아정체감, 나라고 하는 이게 필요해요. 나라고 하는 나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발병하면 아까 제가 꿈을 잃어버린다 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잃어버리는 것이 나라고 하는 느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쪽팔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찾는 게 중요하다. 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 리커버리가 지향하는 점이에요. 리커버리.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치료와 재활의 관점과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료는 증상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기하고 재활은 사회생활을 다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기하지만 리커버리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게 중요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래서 또 강조되는 게 뭐 저기 보면 이것도 읽고만 지나갈게요. 이거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운데서 놓은 당사자 본인의 노력이에요. 저게 가장 중요해요. 결국은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좌우되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수월해 줄 수도 있고 당사자 본인이 노력하게 수월해 줄 수도 있고 혼자 노력으로 너무나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럼 주변에서 뭘 해줘야 되느냐? 하나가 우리 다 지금 하고 있듯이 약물치료, 정보제공, 심리상담, 재활훈련, 그리고 가족지원. 가족지원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해요. 하나가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못난 모습, 못난 모습 그대로 받아줘라. 수용을 강조하고 또 하나가 자기결정권. 스스로가 지 인생이니까 지가 결정하고 선택하게 해라. 수용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데 수용에 대해서 과거에 저는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됐건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해라.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그런 이야기인데 아무튼 가족지원. 가족지원을 가족들이 잘 지원하게 해주려면 또 가족들을 지원해주는 사회 시스템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동료지원. 우리가 동료지원과 훈련을 시킨다 이야기, 동료지원에 조금 무척 중요한 요소예요. 저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일하면 그걸 보수로 청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원봉사자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법제화해서 월급을 받고 일하게 만들 것이냐가 하나의 관건이에요. 동료지원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문제. 자, 저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눈에 보이는 지원 요소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지원 요소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지원 요소예요. 흰색으로 있는 거. 희망을 제공해 줘야 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고 자신의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제공이 될 때에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제공하는 때 비로소 그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가 변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 문제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의 문제는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서 사회가 그들을 도와주는 식으로 작용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자면 뭐가 돼야 되느냐? 나 하나 낫겠다, 내 애 하나 낫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는 사회는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 가족들이 자기 공개해야 됩니다. 자기 공개를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내 애가 병을 앓고 있다. 내가 병이 있다라고 주변에 당당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 특히 이야기하는 게 가족들 이제부터 시작해 정년 퇴임하고 뭐하고 남은 여생에 대해서 결심하십시오. 첫 번째 돈 내놓을 생각하십시오. 돈 내놔야 돼요. 가족들이 돈 내놔야 돼요. 가족들 돈 내놓을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 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노하우를 이 분야에 쏟아부을 생각하십시오. 출판사 하셨던 분은 이 분야 출판사 만들어주셔야 되고 결혼 중개소 하셨던 분은 이 분야 결혼 중개소 만들어주셔야 되고 이 분야에 자신이 쌓아왔던 일을 이 분야에서 하십시오.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주변 인맥들 이 분야에 동원하십시오. 이 분야의 우군으로 만드십시오. 내가 당장 내 친구를 이 분야의 우군으로 못 만들면서 어떻게 일반인들 보고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자기 공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공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기 공개하십시오. 당사자도 가족도. 이런 자리에 오면 당당하게 사진 찍고 당당하게 내십시오. 이제 얼굴도 공개해야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내 자식 하나 낳게 하겠다고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소리 소문 없이 이러고 있어서는 아무 변화 없습니다. 당사자도 마찬가지로 내 하나 낫겠다고 소리 소문 없이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당사자분들한테 제가 당부하는 게 딱 두 가지인데, 우리 당사자들이 참 어려운 여건인데 제가 볼 땐 해야 될 일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수용. 지금 현재 내가 이 모양이 꼴이라는 걸 못 받아들여서 다 문제라는 거예요. 괜히 이 사실은 현실은 다 이미 다 망고졌거든요. 저렇게 무너져가는 집처럼 직업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존심도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근데도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끄럽고 못난 모습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전문가도 저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건지 해주는 게 우리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는 수용이 돼야 되고요. 수용이 안 되면 다음 단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용이 된다는 건 현재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잘 나갔든 어쨌든 간에 현재 내가 이 모양이 꼴이다. 여기에서부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될 거는 앞으로의 꿈을 갖는 거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 꿈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이 나오고 그걸 실천해가면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해야 될 일은 수용과 자신의 꿈이거든요. 이 두 가지인데 여기에 최대의 걸림돌이 뭐냐. 가족들이 정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자 가족들이 정답을 딱 내놔버리면 당사자는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죠.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해서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야기해봐야 가족들이 안 된다 하는데 나중에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브레이크 걸리면 나중에 되면 내 인생을 놓고 내가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요.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수용이 안 되는 것도 가족분들이 수용을 안 해주니까 못난 자식을 한심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못난 자식을 끌어안아줘야 못나도 괜찮다. 그래도 네가 소중하다라고 끌어안아줄 때 당사자가 자신의 못난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도 네 인생이니까 어떻게든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나는 옆에서 도와줄게. 이렇게 할 때 당사자가 자신의 꿈을 그려볼 수가 있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 가족분들이 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문가가 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답을 당사자가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것. 자신의 인생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리커버리예요. 이게 회복이고 이게 재기예요. 그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옆에 가족이든 전문가든 그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회복 패러다임이다. 리커버리 패러다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매번의 강의 때마다 쓰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당사자들은 병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는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돼야 되고 우리 가족분들은 내 자식 하나 어떻게 라고 하면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전문가들은 제가 볼 때 너무나 권위적이고 지시적이에요. 대등한 입장에서 좀 더 당사자들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 가족들의 말을 경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